선생님 맞습니다. 저희 기재 해결하게 된 배경은 호수님 있게 읽었습니다만 지난번에 9월 초에 김창규 시장과 저희 주민 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저희가 간담회 도중에 박차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일로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박차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간담회 차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임 실장이 저희 그때 이게 선거 전이었죠? 선거 전 집회 때 와서 그 시비로 철도 박음벽 설치하고 고물상 이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어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정이란 건 일관성 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뭐 당달아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공언하셨을 때는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저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시장님 만났을 땐 전혀 시에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평일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 못하셨는데 저희들의 주민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간절히 호수문 발표하고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줄 때까지 실력 행사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호수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 종합자원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철도 소음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화산동 주민일동입니다. 1만여 명의 서희 아파트, 무궁 아파트를 포함한 화산동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각취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청량리 안도 KTX 개통 이후 더 많은 철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치까지 왔으며 화산동 고물상과 철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물상과 철도 통행 소음으로 인해 몇 분의 임산부는 유산까지 했으며 거주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할 수 없을 만큼 학습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저희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저희 화산동 주민들은 제천시민이 아닌지 진지하게 대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천시가 저희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는 지경 이르러 오늘 저희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화산동 주민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합니다. 저희들의 요구사항은 정확합니다. 고물상이 하루빨리 이전해야 하며 철도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제천시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국가철도공단 제천시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바로 할 것이며 청와대에 위원을 제기하고 충북도지사의 면담 요청 등 저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할 것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마지막으로 공개 질의합니다. 지난번 8월 초, 9월 초 시장실에서 주민과의 면담회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현장을 찾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 방에서 묵으며 소음 등 생생한 현장 체험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습니다. 공직자 특히 최고 시정 책임자의 말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있어야 하고 뱉은 말을 실천해야 주민들이 믿고 따르며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됩니다. 이제 저희 주민들은 말로만 생색내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형식적인 부분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고물상을 이전하고
철도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들은 한 발짝도 물러날 용의가 없습니다. 제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화산동 보물상 이전 철도 방음벽 설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입덕.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주민분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분들 또 얘기도 듣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좀 여쭤보시면 저희 답변하겠습니다. 여기 기자분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번 그러면 시장 면담에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장님? 우리 저 원종호 회장님, 시장이 얘기했던 거. 뭐 시장님은 그때 저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다만 본인이 와서 곧바로 민원 현장 한번 찾아보겠다, 둘러보겠다 그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찾은 적 없잖아요. 네, 그리고 9월 초였다고요? 네, 9월 초에 면담했습니다. 9월 초죠? 저기 추석 전이니까. 8월 말 9월 초. 네, 네, 추석 전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저도 저지만 그래도 저 우리 서야파도 녹음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입장이라든지 현재 피해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서희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희 아파트는 예, 지금 이제 만 6년 차 이제 저희가 들어섰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철도 시설공단이든 저희 뭐 예, 시청이든 저희가 그동안 계속 예, 뭐 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답변은 똑같이 왔고요. 이게 이번에 시장님 했을 때는 너무 예, 반응이 뭔가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 없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예, 뭐 민원을 넣어라 그렇게까지 말씀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예,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 다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법적 기준 소음수로는 70dB 이상이야지만 네. 방음벽을 설치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데 지금 보니까 그 업무 보고 자료 시 자료에 보면 네. 62에서 57 정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방음벽 설치 법적으로 불가하다. 철도하고 논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된 철도하고는 논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철도시설공단을 지난번 같이 방문했어요. 근데 한결같이 철도시설공단은 하신 말씀처럼 데시벨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반응했었고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 세 번 정도 나와서 한 번이 기준치가 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뭐 전임시장, 현시장 구분한 것이 아니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주민들 앞에서 철도 방음벽 설치를 하고 보물상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처서까지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까 우리 입주자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고 중앙이 미루니까 그 배신감이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정의 어떤 그런 시정의 방침은 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가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약속했을 때 분명히 실과에서 검토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시장과 제천시민 믿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같이 뭐 여기 자연과 직원들도 오셨고 그랬지만 지금 뭐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고통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쌍소음이라는 쌍소음 두 가지 소음 고물상 소음과 철도 소음이 같이 겹쳐져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한 가지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전임 시장은 그래도 두 번 현장 방문했었고 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했으면 오셔야죠. 오셔가지고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체험을 해봐야 거기서 대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말 너무 실망했고 아까 우리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이란 각오로 이제 여기서 저희가 물러나면 도저히 쟁취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2016년도부터 지금 거의 6년 동안 네. 소음 민원 제기를 하셨고 네. 지금 기자회견문을 미리 내주셔서 네. 제가 그 전임 시장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 제기를 받은 적이 있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다 똑같은 예, 예. 예, 그 부분에서 뭐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좀 철도하고도 원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까 철도 시설공단하고도 환경문제는 교정이 늘 거예요. 늦는데 그래도 뭐 다른 사례에서는 시나 군에서 이렇게 보조했던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방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철도에 통행로 과성교 있잖아요 그런 식처럼 어쨌든 해법은 진행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그냥 묵묵부답을 하면 저희는 기다릴 수 없고 어쨌든 진행해서 알아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중앙에 가라 하면 저희들이 뭐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방법을 알려주든가 어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하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시장, 현시장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천시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검토해가지고 하겠다는 거를 갑자기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저는 이것은 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서는 뭐 시에서도 지금 보조원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네 저 반갑습니다 현재 저희와 같은 환경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현재 강원도 쌍용 이 사반에서 그 30세대가 철도 수홈이랑 그 단면 시멘트 분진 그 다음에 거기 방산 트럭이 다니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농성한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거기도 디시벨로 따지면 충분히 나오는 디시벨인데도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희 것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는 못 받은 구세요. 이 말씀만 한마디 하죠. 원회장님께서, 아니, 말씀하세요. 입주 대표로서도 뭐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회장님, 그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잠깐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천시장입니다. 근데 처음 서울아파트를 지을 때 철도 방음벽에 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무시된 채 사업승인을 내주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천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네, 지금 소음 피해로 인해서 건물 상황이나 철도 소음 피해로 인해서 임산부 유산까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소견 자료나 의사 뭐 이런 확정을 받으면 뭐 수균자분도 서야패드 회장 말씀하셨던 유산하셨다는 거죠? 네, 네. 저희는 그런 자료는 지금 뭐 따로 그분한테 받은 건 없고요. 예. 네, 유산 사실대로 이죠? 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건 그렇네요. 정확하게 뭐 개인적 프라이버시니까 네, 소음으로 인해서 뭐 그랬다 뭐였다 이 명확한 그거는 아직 없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저희도 더 이제 자료를 취합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앞쪽에 서해 아파트 몇 동이죠, 그게? 제일 앞쪽이? 1동하고 4동이요. 1동, 4동. 거기는 정말 네. 그 철도랑 이격거리가 한 100m도 안 되죠? 예. 거기 정말로 그 여름에는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문 열어놓으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지나가죠. 저기 소장님. 네. 그 저거 데시벨 측정이나 뭐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 네. 해서 두 차례 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네, 근데 이제 나가는 한 시간 평균으로 이제 내다 보니까 평균치는 넘지 않습니다. 평균치야? 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데시벨을 갖고 자꾸 논하는 거는 사실은 서류상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6천만 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다들 데시벨 갖고는 싸움이 안 된다고. 그건 평균 보험이기 때문에 평균 2시간 보고 3시간씩 계속 그러면 진짜 사람이 살겠다, 그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제가 뭐 이 국회의원님도 엄태영 국회의원님도 제가 만나뵀지만 철도도 마찬가지고 항상 철도가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갔다, 2016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KTX도 생기면서 이게 그 철도 그 교통량이 자는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거의가 그 뭐 시멘트 그게 화물로 다니다 보니까 시간 안 가리고 여객은 거의 시간을 정해서 다니지만 화물은 시간을 안 가리고 막 새벽이든 다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직접 경험해보자는 모르고 항상 그 철도가 먼저 있었다, 뭐 데시벨이 안 맞다 그런 근거로 이거를 못 해준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항상 오신다고 하시지만 아직도 와보지도 않으셨고 누가 왔다고 왔다 아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 직접 살아보라고 하세요. 진짜로 이 고물상 부분도 세대수가 상당한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고물상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 부분은 고물상 주인이랑 전 시장님이랑 이전 부분까지 얘기가 다 됐었고 모든 게 순리대로 넘어갔었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했었는데 현 시장님께서는 이런 방법 말씀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있었겠습니까? 이전 시장이 계실 때는 그 고물상을 이전을 하겠다는 네. 어떤 논의가 네, 있었는데 논의가 네. 됐습니다. 또 이전까지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지금은 그 고물상에서 그러한 뭐 이전을 하겠다 어떤 이런 취지 그 자체도 없습니까? 그거는 개인 사정이고 대표 기사가 그때 이제 시장님 있을 때 제가 만나뵀는데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또 봉사를 재개하고 소음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보니까 만나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에서는 네. 시에서도 데시벨 자체는 시의 어떤 뭐 우한애를 떠나서도 그 주민의 불만 그 어떤 그거는 존재에 인정을 한다라고 사실 업무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이런 지금 받아봤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시에서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철도에서 방음벽 설치 공사에 철도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주겠다. 예, 네. 시에서 한다는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아마 철도 국가철도공단에서 할 겁니다. 그 시설공단이 아까 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쌍용 사리 저쪽에 쌍용공장에서 올라오는 중앙선 지금으로 따지면 태백선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죠. 쌍용역 있는 쪽이에요. 그 화물차 물량도 많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주위 옆에 있는 분들이 15m도 채 안 돼요. 뭐 디시벨로 따지면 1시간당 70dB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농성을 한 달째 하고 두 달째 하는데도 시설공단에서 꼼짝을 안 합니다. 이 서민들이 어떻게 큰 단체 공단을 상대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뭐 아프신데 이렇게 굉장히 참석해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하여튼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김창규 시장 취임하고 100일 넘고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러니까 천막 농성까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오기 전에 좀 충분히 간담회든 여러 절차가 있었는데도 여기 다 세워 바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고 엄중하게 제천시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일관적인 어떤 뭐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고요. 그냥 아까도 저 호수문에 나왔습니다만 말로써 회피하고 그냥 순간만 모면하고 저희가 너무 속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안 믿습니다. 가시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